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의 가장 소중한 VVIP 우리 송파 가족 여러분, 지금 벌써 8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이렇게 저녁 시간 할애해서 이 자리 모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에 여러 저희 뭐 소개하고 하는 것을 조금 줄여달라고 지금 사회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 주변에 지금 저녁에 다 퇴근하셔서 좀 편안하게 댁에서 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도움 주셨던 우리 송파의 많은 가족분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마이크를 낮춰서 좀 소근소근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요? 네, 그러면 더 가까이 서서 저와 함께 오늘은 선거를 마무리 짓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같이 노력해온 그 시간을 마무리하는 축제 같은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갑게 가까이서 말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목골목 다닐 때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제가 힘들까봐 때로 물도 챙겨주시고 사진 찍자고 어깨도 두드려주시고 했던 우리 송파 가족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4년 내내 저희가 앞으로 송파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더 멋지게 읽어가는데 그 한 땀 한 땀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공들여 술을 놓아오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했으면 더 좋은데, 이 선거운동의 15일, 본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 15일이 대단히 특별하진 않습니다. 제게는 4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짧게 보신 영상 어쩌면 기억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전히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배현진이 여러분 우리 송파 가족들의 이름으로 국회에 갔을 때 항상 국회 나라 살림 알뜰하고 빈틈없이 물샐틈없이 하고 있는지 매섭게 보려고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 국가, 우리가 이렇게 숨쉬는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최선의 가치로,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미래 후배 세대들에게도 가장 자연스럽고 소중한 가치로 지켜질지에 대한 그 질문과 노력을 국회에서 다하려고 했습니다. 2020년 6월에 제가 처음 본회의장에서 선서하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인간 배현진이 국회의원이 됐다라는 감격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송파 주민들은 저 같은 사람을 국회로 보내주실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을까, 뭘 믿고 하셨을까? 사실은 그 자리에 서약하는 저조차도 아직은 불안한데, 제가 뭘 해야 될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믿고 찍어주셨을까?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항상 국회에서는 본회의장 들어갈 때 제 사진들 보면 아실 거예요. 항상 정장, 성장하고 구두까지 완벽하게 성장을 하고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 저는 바로 품격 있는 우리 송파 가족들의 얼굴로서 전 지역구 300개 중에 하나인, 254개 지역구 중에 하나인 우리 송파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방송사 뉴스데스크 앵커 8년 했죠. 예, 뭐 MBC의 일부 우리 그 노조원들은 제가 파업한 뒤에 앵커 꽤 찼다 이런 거짓말 아직도 하던데요. 그 전부터 저는 뉴스데스크 앵커였죠. 그 하는 동안만큼 제가 뭐 국회에서 멋지게 이렇게 꾸며지진 않았을 텐데, 어디 가든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인 중에서 말씨, 그러니까 언행도 중요하지만 이 품행, 갖춰진 처신도 제일 1등으로 단정하고 항상 우리 송파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막막하던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하는 공책으로 채워라 라고 주신 그 백지가
4년 동안 정말 빼곡한 깜지가 됐거든요. 과정 중에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뭐 조선일보에도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됐던데요. 우리 잠실주공 5단지 사업 뭐 재건축이 절차가 잘 안 걸리고 진행하면 한 7년 8년 동안 걸린다고 하죠. 예, 20년 넘은 수건사업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던 문재인 박원순 시장 시절까지도 꽉 막혀서 풀리지 않던 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전 시장에게 아파트 벽면에 박원순은 약속을 지켜라, 박원순 문재인은 약속을 지켜라 하셨을 때 그 애달른 마음이 20년 참았다고 하루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똑같이 제게 주어진 1년, 2년, 3년, 4년의 시간도 우리 주민들이 똑같이 마음이 애가 닳고 농물 샤워 그만하고 싶고 겨울에 난방비 폭탄 맞으면서 그 추운 냉골에서 그만 주무시고 싶고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재건축 문제 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세훈 시장 만들어주시고 오세훈 시장의 자녀 임기 1년, 본인이 지금 불안해서 그러니 1년 좀 지켜봐 주시고 같이 논의하면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을 때 저희 가족들 어떻게 해주셨어요? 기꺼이 기다려주셨어요. 제가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잠실 주공 5단지는 오세훈 시장이 되자마자 서울에서 첫 번째로 재건축에 시동이 걸린 아파트 단지임과 동시에 이제는 4년 만에 재건축의 8분 능선을 넘어서 70층 최대 70층 높이에 지금보다 두 배 세대가 많은 6천여 세대의 명품 아파트로의 쾌속선을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자녀 절차도 저는 약속드립니다.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 말씀 듣고 최선을 다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2040 계획을 통해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도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안전진단 규제 풀고 재건축의 용적률 최대한 상향해서 재개발 재건축 공급 늘리자라는 기조죠. 예, 이 기조대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주민들 말씀 또 동의 절차 구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멀리 뭐 이런 마타도어도 있어요. 제가 헬리오시티만을 위해서 일한다. 이거 진짜 거짓말이죠? 여러분, 제가 매년 보내드린 의정보고서 보시면 우리 8개 동별로 저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우리 시의원, 구의원 얼마나 열심히 같이 분투해서 구의원이 배현진처럼이라고 시의원이 배현진처럼이라고 배현진은 시의원, 구의원처럼 일했습니다. 그래서 해온 거 잘 아시죠? 저 멀리 우리 잠실 그 5단지처럼 수건사업이 또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락 1동 주민센터 옆에 서울시당이 있었는데 실버케어센터라는 이름으로 제가 오기도 전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어요. 근데 왔더니 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철회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들여봤더니 주민들께서 재건축을 위해서 잠깐 이주하신 동안 당연히 주변 시설은 같이 없어집니다. 있던 파출소, 우체국도 다 없어졌고요. 다 없어졌는데 그렇다면 그 시설 주변 시설을 조성할 때 이주해 오실 주민들의 의견 어떻게 어떤 단지로 구성했으면 묻는 절차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관계기관인 서울시와 주민들 간의 격렬한 싸움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니 정작 우리 주민들, 송파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입소할 수 없는 사실상의 불가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조정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당시 서울시장 공약할 때 다 여러 지역의 그 많은 공약들 중에 우리 지역은 두 가지를 좀 해달라. 첫 번째는 5단지 재건축 사업에 날개를 달아달라. 두 번째는 이 가락 주민센터 옆에 있는 우리 요양시설에 관한 계획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우리 같이 써나가자, 백지화해서 같이 주민들과 함께 읽어나가자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 계획 약속 지켜줬죠. 누군가는 이것을
노인 혐오 정책이라고 거짓말로 맡아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락 일동의 이 실버케어센터 부지는 제가 오기 전부터 맡았던 서울시의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어떤 시설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 부모님 세대 가서 당연히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던 대로 어르신들 가서 쉬시고 편하게 지내시는 공간인 동시에 인근의 주민들, 뭐 헬리오시티, 석촌동을 비롯한 주민들께서 거기에 아기들, 또 젊은 엄마 아빠들 같이 온 가족이 함께 가서 디지털 놀이터에서 같이 뛰고 놀면서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서울시 미래기획과를 함께 그곳에 투입해서 용역을 하고 송파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년간 여러분 깜지 썼다 그랬잖아요. 일을 하면서 사실은 저도 밖에 나와서는 저희 지역 뭐 해냈습니다. 예산 얼마 땄습니다. 여기다 당당하게 여러분께 업무 보고 드리고 자랑했지만 그 일을 따려고 기재부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보고 무릎이 닳도록 제가 읍소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의 자리를 제가 4년간 해보니까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삶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그 가운데에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하기 골치 아프고 지저분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대신 해주는 역할, 행정과 입법과 정책의 서비스를 대전해줄 그런 일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선봉해서 하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지난 4년간 공부했고 배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의 5단지와 마찬가지로 숙원사업이라고 붙었던 20년, 30년 된 사업들, 세 번째, 이를테면 우리 탄천 동측도로 사업, 여러분 오래전부터 들으셨죠? 예, 거기 지하화하고 그 위에 우리 한강공원과 석촌호수 같이 주민들 거닐 수 있는 지상공원 만들자라는 이 사업이 제가 오기 오래전부터 20년 넘도록 계속해서 모든 정치하는 분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각 당의 모든 분들께 공약에 올라가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대연진을 뽑아주셨고 여러분들께서 제 짝지 오세훈 만들어주신 덕분에 올해 하반기, 이르면 9월부터 1단계 공사 사업이 시작됩니다. 저는 일을 하고자 하면 풀리는 곳이 국회라고 지난 4년간 경험적으로 배웠습니다.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이 정부가 내 손과 발을 묶으려고 재판에 자꾸 나를 불러요라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죄짓고서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누구 탓을 합니까? 그죠? 저는 변치 않고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 시행착오, 4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온 대로, 제 몸에 익숙한 대로 저는 여러분께 공약집에 드렸던 그 내용들 하나하나 동그라미, 세모, X표 쳐가면서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틀림없이 정확하게 빠르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저기에 송파의 품격 더 높게, 송파의 내일 더 밝게라는 공약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송파의 두 번째 도약이 기호 2번 딱 맞죠? 투투? 네. 저 배현진과 함께 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지혜로운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 후보자 배현진도 한 표를 가진 국민입니다. 저는 반드시 국회에 법을 만드는 전당에 손이 새카맣게 더럽혀진 범죄자가 입성하는 그런 투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국무위원회 그 국무회의에서 다 통과된 민생정책 법안들
국회 꽉 발목 꺼놓고는 국민들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그거 보면서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는 그런 배은망덕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투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일 투표장에 가셔서 며칠 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나는 투표했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선택적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 국회 대한민국의 3년의 미래 그 이후에 더 멋진 우리 후배 세대들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께서 범죄자 걸러내고 일할 수 있는 국회로 만들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척척하면 안 됩니다. 일하는 척, 잘난 척. 이거 국회의원 둘 다 하지 말아야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 아픈 척. 제가 앞으로도 약속드리는 것은요, 어느 자리에 있든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께 절대 징징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제가 현수막 너무 많이 걸어서 왜 저러나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파 가족들께서 저를 4년 전 투표로 채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채용된 사원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2번 혹은 4번 업무 평가를 받습니다.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국과 업무 평가 잘 받으려고 업무 보고를 매일 성실하게 합니다. 그쵸? 네. 제가 이곳 골목골목에 걸었던 것은 잘난 척이 아니라 여러분께 드려야 했던 당연한 업무 보고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이 길거리에서 매일 만나지 못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그 안정감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과정, 일의 결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성과까지 여러분께 더 성실하게 보고하는 여러분의 채용된 일꾼 배현진이 되겠습니다. 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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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은 사람들에게 더 된다! 저 밖에 나가선 잘난 척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송파, 저는 송파 국회의원인 게 진짜 자랑스럽거든요. 저는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면 어머니 아버님들과도 대화 많이 하고 제 또래 같은 뭐 물론 부럽지만 저는 못했지만 결혼하신 우리 부부들과도 얘기 많이 하는데 아 이분들이 정말 품위 있다, 품격 있다, 많이 그 교양 있게 항상 말씀해 주신다. 화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오히려 저한테 다독이면서 말씀 주셔서 제가 어딜 가나 저는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송파의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것이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이 잘난 척은 해도 되죠? 네! 앞으로의 4년 배현진이 어떻게 읽어가고 싶은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어, 알았어. 저의 계획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믿어봄직하다 싶으시면 내일 자신있게 투표장에 가셔서 배현진과 함께하는 두 번째 도약 기호 2번 두 번째 칸에 꼭 찍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저 되게 예쁜 척하고 찍은 의정보고서 많이 받으셨죠? 각 동별로 8개 동에 제가 해온 여러 사업 중에 주력한 것은 붉은 글씨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잠실 5단지 재건축, 그리고 마이스트 단지를 서울시와 함께 잘 짓는 것, 그리고 가락지구대, 우리 헬리오시티와 석촌동을 아우르는 그 치안 공백이 있던 지역에 새로이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 지구대를 만드는 일, 그리고 올림픽 패밀리, 아시아 선수촌, 우성 1, 2, 3, 4차를 필요한
새로이 재건축을 지향하는 우리 단지들의 그런 모든 과정을 신속하게 해나가는 일.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사업을 드디어 20여 년 만에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해가는 일. 자, 이러한 일들은 이미 제가 4년간의 의정보고를 통해 적어드린 일이죠. 네. 예. 그러나 여기서 중단되지 않도록 멈춤없이 잘 진행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이런 말씀을 들어오셨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체육관광의 도시, 그렇죠? 네. 우리는 올림픽을 치른 최고의 체육도시이자 문화도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정작 주민들이 즐기실 공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총 사업비 236억 원을 들인 우리 그 송파 책방물관 옆에 주차장 부지에 송파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복합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송파 둘레길을 비롯한 우리 송파 둘레길 저 이렇게 다 외곽으로 둘러있죠. 제 목표는 4년 동안 이곳에서 송파의 가장 심장부까지 많은 모세혈관처럼 세포 단위로 우리 자전거길처럼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맨발 환토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 길들 열심히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관심을 늘 가져온 분야인데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지내는 송파였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저는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만 전반기 후반기 2년씩 4년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육 인프라를 주민들께 먼저 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성과도 많았습니다. 저희 지역에 파크골프 하시는 부모님들 근래 많아지셨는데 할 곳이 없어요. 특히나 송파 땅 비싸고 너무나 촘촘하게들 다 거주하시기 때문에 땅이 없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예산을 확보해서 잠실 유수지에 파크골프장 만들고 그곳에 요새 운동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풋살장과 함께 여러분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주차장을 또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속한 상임위는 아니지만 보건복지 분야에 제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 전국에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저출생 국가라고 너무나들 걱정하시는데 다행히도 물론 학급은 우리 학교 다닐 때보다 형편없이 수가 적지만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원래 그 나이 때 발달 수준에 빨리 가지 못하고 마스크로 엄마 아빠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니까 말도 늦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 그래서 병원을 찾는다는 얘기를 제가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오던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놀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땀 흘리며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까 그 실버케어센터 부지에 아이들도 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까도 저쪽 제가 석촌호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송파는 밖에서 보면은 정말 20-30억 하는 우리 좋은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 되게 배 아픈 심정으로 부자들만 사는 동네 아니야 라고 해서 되게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도 많은 지역이었지요. 그런데 실상 들어와 보면요, 석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함께 가야 할 약하고 외롭고 아픈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의 그 어느 지역보다 마을 공동체의 힘이 살아있고 항상 주변 이웃들을 돌보려 하는 여러 단체들, 선량한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분들과 함께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타바이러스를 무료 접종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라는 뭐 아이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설사병인데 전 몰랐어요. 제가 결혼도 못했고 아직 아기도 없다 보니까 그게 신생아들이 한 번씩은 거의 다 걸릴 수 있을 법한, 잘못되면 뭐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설사병인 걸 몰랐는데 그 접종하는 그 예방접종비가
3차 정도 하면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비싸서 돈이 없어서 접종을 포기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부터 국가가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로타바이러스 무료 접종 법안을 냈습니다. 원하는 부모는 누구나, 원하시는 부모는 우리 보건소나 또 병원 인근에 가까운 병원에서 무료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근데 제가 이 법을 냈더니 국회 본회의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상임위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 이 정책 놓치고 있었다, 참 좋은 정책이라면서 바로 몇 달 만에 전국적인 정책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골목에서 해주셨던 그 말씀 덕분에 전국에 우리가 많은 아기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 아이들을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로타바이러스 접종은 원하는 부모는 누구든 가서 편안하게 접종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의 힘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는 아기들을 위한,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이러한 입법과 정책들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학교 보내거나 학원 보낼 때 학교 앞에서 교실에 들어갈 때까지 엄마 아빠들이 뒤에서 사진 찍고 애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이터 보내면 불안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 여기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경찰분들, 우리 송파는 순찰 횟수도 많이 늘렸어요. 진짜 힘들게 일하세요. 이런 분들 많으신데 아이들 지키려고 어린이 그 아동 보호구역에 CCTV를 확대해서 사시사철 24시간 감시하는 그 CCTV를 확대하자고 제가 대표 발의로 법안을 냈습니다. 이 또한 송파구에서 여러분께서 저의 짝지로 뽑아주신 우리 송파구청장이 이거는 우리 송파구청에서부터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 송파구 관내 초등학교와 놀이터 등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 CCTV를 수백 대를 대폭 확대해서 달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아이 키우고 아이들도 범죄에 노출되거나 아프지 않도록 그 작은 구멍들을 메워갈 겁니다. 역사를 바꾸는 입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부동산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를 풀어가는 입법과 정책, 그리고 지역에 수십 년 넘은 숙원사업부터 작은 온열의자, 엉따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저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만 하시고 제가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두 번째 기회 꼭 주실 거죠? 네! 오늘 이 늦은 시간 저희 대장정 길게는 4년 150일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저녁을 이렇게 송파 저녁을 밤까지 떠들썩하게 떠들면서 했던 15일의 이 장정을 양해해 주시고 함께 와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 배현진 유세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밤처럼 지금 이 시간처럼 제가 마이크 들고 막 목이 터져라 크게 외치지 않아도 작은 소리로 속삭여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다정다감하게 옆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상냥하게 따뜻하게 여러분 곁에서 일하는 여러분 최고의 충복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